녹인 치즈를 반쪽에만 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자저씨입니다. 오늘은 고민을 해보니까 닭을 안 먹은 지 일주일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건 백종원 선생님식 닭볶음탕입니다. 뭐 네이버에 쳐보면 뭐 죄다 백종원 붙어 있는데, 제가 오늘 할 레시피는 마리텔에서 나왔던 레시피이고요. 자취방에서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제 입맛에 맞게 살짝 바꾼 그런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마트에 흔히 파는 닭볶음탕용 닭, 대파, 양파, 감자, 그리고 당근이 원래 들어가는데, 제가 당근, 삶은 당근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당근을 뺄 거지만, 당근을 굳이 싫어하지 않는 분은 당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야채는 큼직큼직하게 대충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야채 손질은 끝났고요. 야채는 양파든 당근이든 감자든 대파든 하나씩 준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닭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오겠습니다. 닭을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닭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좀 껍질이나 지방 부분 혹은 핏기가 남아있는 부분, 내장 부분들은 좀 꼼꼼히 씻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팬에 닭을 넣고 닭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줍니다. 설탕 3스푼. 이대로 센 불에 끓여주시면 됩니다. 좀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설탕을 2스푼으로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끓으면서 떠오르는 거품은 제거해주세요. 거품을 충분히 제거해주셨으면 다진 마늘 1스푼, 그리고 감자를 넣어줍니다. 당근 넣으시는 분은 지금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대로 감자가 익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센 불에 끓여주도록 합니다. 감자가 적당히 말랑해졌으면 양파를 넣어줍니다. 스푼으로 7스푼 넣어주세요. 몇 스푼 넣었더라? 고춧가루도 7스푼 넣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잡내에 민감하신 분은 맛술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대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이 정도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대파를 넣고 고추도 넣어줍니다. 이제 불을 꺼줍니다. 여기서 끝낼 자저씨가 아니겠죠? 전자레인지에 녹인 치즈를 반쪽에만 뿌려줍니다. 전체 다 풀을 넣으면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리를 하나 들어서. 국물이 맛있어요. 진짜 별거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감자도 양념이랑 듬뿍 떠서. 약간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는 식당에서 파는 스타일? 제 기준으로 설탕 3스푼 넣어도 전혀 달지 않고요. 그냥 달콤한 정도? 하나워치로 만들었는데 이만큼 나오거든요, 양이. 이거 제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이거 최소 3끼 먹고 나머지 4끼째 밥 볶아 먹을 수 있어요. 치킨보다 당연히 몸에 더 좋으니까 우리 치킨만 너무 먹지 말고 집에서 닭볶음탕 만들어서, 아, 매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빠이. 자, 그리고 다시 데펴 드실 때는 물반컵 정도 넣고 한번 끓으면 그때 드시면 좋아요. 그냥 드시면 눌러붙어요.